겨울에 별미 꼬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꼬막에는 창꼬막하고 새꼬막이 있는데 창꼬막은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새꼬막으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막을 씻는 방법과 맛있게 양념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새꼬막을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씻을 때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꼬막이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는 굵은 소금을 한 주먹 이렇게 놓고 너무 시끄럽고 번거로우니까 저는 요거를 이렇게 소쿠리에다 놓고 이렇게 씻으면은 좋더라고요. 소금으로 씻으면은 그냥 이게 스텐드라이에다가 하면은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쿠리에다가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덜 시끄럽고 좋더라고요. 4분 정도 씻으니까 깨끗해졌어요. 꼬막을 삶을 때 굵은 소금 한 스푼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꼬막을 찬물에서부터 하는 경우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찬물에서부터 하면은 살림 고수들은 그게 짐작으로 이렇게 하는데 초보들은 사실 찬물로 삶으면 언제까지 삶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하던 대로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삶아보겠습니다. 꼬막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삶아주시고, 그리고 이게 너무 삶아져 버리면은 이게 오그라져갖고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꼬막이 한 두세 개 정도 벌어질 때 그때까지만 삶으면 된다라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진짜 제철 요리거든요. 우리 애들은 할머니가 이런 거를 해줘버릇 해가지고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해먹곤 합니다.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 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꼬막을 찬물에다가 헹구지 마세요. 찬물에다 헹궈버리면은 이 꼬막에 맛있는 물이 싹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꼬막을 물을 버리지 마시고 일단은 너무 익을지 모르니까 물을 좀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이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은 물이 뜨거운 물에 계속 있으면 이게 너무 익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 식게끓음하고 이제 요거를 까서 요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꼬막 삶은 물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꼬막을 삶은 꼬막이고 요게 어느 정도 식으면 그냥 놔두면은 이게 물이 빠져갖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식으면은 나중에 드실 분은 이 꼬막 물에다가 담궈 놓고 드실 때 이렇게 하시면 맛이 변함이 없이 아주 맛있습니다. 옛날에 그 연탄 아궁이 뗄 때 시어머니께서 꼬막을 그때는 이렇게 피조개가 아니라 참꼬막이었거든요. 꼬막을 사서 손자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거를 호일에다 싸가지고 아궁이에다가 구워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그릴에다가 호일에 싸서 한번 구워서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시어머님 살았을 때 연탄불에다가 호일에 싸서 구워서 먹은 추억만 있지. 그러고 나서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꼬막을 좀 남겼어요. 호일에다가 그릴에다 한번 구워서 그때 그 맛이 정말 살아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릴에다가 한 7, 8분 정도 호일에 싸서 꼬막을 구워봤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네요. 옛날에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 추억이 연탄불에다가 구워먹던 추억이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지요. 이렇게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제가 한번 맛을 봐보겠습니다. 완전 조개구이처럼 너무 맛있어요. 야들야들하니 너무 김이 마랑마랑하니 너무 맛있게 생겼죠.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꼭 삶아서만 드시지 마시고 제가 시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연탄불에 구워먹던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처음 해먹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별미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별미가 없을 정도로 맛있네요. 아유, 진짜 한번 해서 꼭 드셔보세요. 아우, 뜨거. 삶는 것보다 저기 이렇게 호일에다 싸가지고 그릴에다가 하니까 7분에서 한 8분 정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조금만 한번 해봤습니다. 꼬막을 삶아가지고 바로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저녁에 오신다 그러는데 낮에 꼬막을 삶잖아요. 그러면은 소크리에 받쳐놓으면 꼬막 물이 너무 빠져버리면 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삶은 물은 아까 제가 이렇게 버리지 않고 놔뒀거든요.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이 물이 그대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꼬막도 맛있고 촉촉하니 맛있습니다. 꼬막을 까보겠습니다. 꼬막을 까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꼬막은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까면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까시면서 이렇게 꼬막을 삶을 때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입이 벌어졌을 때 하면은 이렇게 국물이 있고 똘똘하니 아주 싱그럽고 맛이 좋아요. 무침과 그 다음에 위에다 양념을 해갖고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꼬막이 1kg에 7,000원 내지 8,000원 하더라고요. 조금 큰 거는 8,000원 하고 조금 작은 거는 7,000원 하고
꼬막 무침과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파를 먼저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4분의 1 쪽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양이 작으니까. 양이 예를 들어서 많으면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별로 작으니까. 꼬막에 들어갈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좀 잔잔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추는 두 개면 될 것 같아요. 청양고추입니다. 고추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두껍게 썰면 꼬막 자체가 잔잔하니까 이게 좀 잔잔하게 썰어주겠습니다. 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잔잔하게 썰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추를 신선하게 부추를 좀 썰어주겠습니다.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실청 소주잔으로 반컵 조금 안 되네요. 반컵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양조간장 3분의 1 정도 소주잔으로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한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깨소금은 한 3스푼 정도 넉넉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늘은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춧가루는 한 3스푼 반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기름. 이제 다 됐습니다. 양념이 이렇게 다 됐거든요. 너무 간단하지요? 제가 이렇게 간을 보니까 약간 싱거워요. 그래서 싱거우면은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간을 좀 보시고 싱거우면 간장, 양조간장입니다. 양조간장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 입맛에는 됐네요. 맛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다가 좀 짭조름하게 드시려면은 간장을 조금 더 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입맛을 이렇게 드시면서 간을 보시면 됩니다. 꼬막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양념을 이렇게 조금씩 넣으면 돼요. 스푼이 너무 크니까 제가 하니까 이렇게 스푼을 약간 적은 걸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꼬막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양념을 다 했거든요. 양념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양념으로 이렇게 무쳐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무쳐보고 또 싱거우면 양념을 조금 더 치면 됩니다.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간은 맞네요.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양념을 무조건 퍽퍽 넣지 마시고, 이렇게 드셔보시고, 이제 저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춧가루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저는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조금 더 넣고, 깨소금도 조금 더 넣고, 참기름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좀 더 넣겠습니다. 모든 음식은 양념 맛이거든요. 근데 별거 뭐 있어요. 양념 듬뿍 넣고 그냥 참기름 넣고 그러면은 맛있죠. 아까 저기 양념이 들어갔지만 또 양념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됐네요. 제 입맛에는 너무 좋아요. 접시에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꼬막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꼬막 무침과 꼬막 양념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겨울에 입맛 없을 때 제철 요리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